안녕하세요, 여러분. 김혜주입니다. 평소에 고양이들 사료 뭐 먹느냐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 마침 택배도 오고 해서 이거 같이 뜯어보고 고양이들 밥 맛있게 먹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. 2년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사료를 한번 소개했었는데 수입이 몇 달째 안 돼서 주문을 못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잦아서 다른 괜찮은 사료를 알아보다가 이 헤일로라는 사료로 바꿨습니다. 고양이들도 진짜 잘 먹고 빛깔 좋은 똥도 잘 쌉니다. 가격대는 좀 있지만 그만큼 사료 질이 무척 높은 것 같더라고요. 우선 당연히 온전한 순 살코기를 쓰고 공장식 축산으로 기른 육류도 쓰지 않고 여러 인증을 받은 그런 사료인데 바꾼 지는 한참 됐거든요. 근데 이번에 건강검진 받으면서 몇 달간 처방 사료를 먹다가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다시 일반 사료를 먹게 됐어요. 택배 가져와주세요! 여기 놔둬주시오. 택배가 어제 왔는데 봉지가 이미 다 뜯어놨어요. 사료 냄새 또 어떻게 맡고 자기가 먼저 먹을 거라고 다 뜯어놨어. 어? 아니 언제 이렇게 다 뜯었어? 아유 세상에. 잠깐만 봉지야. 아유 아이고 쭈쭈 어떡해. 그만. 야. 아유 떨어진 거 다 주워 먹고 있네. 사료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. 이거 홀리스틱 시푸드 메들리. 고양이 냅다 가리지 않고 잘 먹는 게 요거더라고요. 그럼 시간이 됐으니 밥을 얼른 줘볼게요. 아, 아직 밥이 없지? 배고픈가 봐요. 다 모여있어.